우와, 뉴욕 센트럴파크의 3배는 되는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우주공간을 통과하고 계시군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외계인이 우주선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날짜는 2700년 1월 22일입니다. 지구 대기권 밖에서 여러분이 막 태어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모든 일에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장비들이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동그란 모양의 거대 유리선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은 우주뿐입니다. 더 이상은 지구도 볼 수 없습니다. 우주선은 수백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새로운 목적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기까지의 예상 시간은 수십 년입니다. 빨리 감기를 해보죠. 여러분은 25세로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우주선이 유일한 집입니다. 배의 안팎을 모두 알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필수품들이 있는 곳이죠. 조그만 욕실도 있어요. 미니 주방에 2층 침대도요. 그리고 배의 강화유리 너머로 별과 행성의 멋진 경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우주 방사선을 반사하는 영구적인 자기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이 배 안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한 인공 중력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주 비행사들이 뼈 밀도의 1에서 2%를 매달 잃습니다. 항상 떠다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미래에는 깊은 우주를 여행할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숙사를 빠져나와 동료 승무원들이 출근하는 것을 봅니다. 모두 엄청난 기능의 미니 호버보드를 타고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두 다양한 색깔의 우주시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니폼은 파란색이니 자신의 보드에 올라타서 파란 물결에 동참하도록 하세요. 우주선의 지하도를 지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배의 엔지니어로 우주선을 유지하고 운항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네요. 숫자가 패널 전체에서 깜빡이고 무시무시한 빨간불이 멈추지 않고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료들에게 경보를 전했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세요. 로그와 복잡한 방정식을 계속해서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공포가 배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팔에 난 털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버튼과 스위치를 눌러보는데 윙윙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불빛은 더 밝게 빛나고 있어요. 동료들 중 일부는 잠깐 쉬러 갔고 여러분은 빨간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상사가 서둘러 도움을 주러 왔어요. 잠시 후 드디어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아직도 우주선 관리에 대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리, 화학, 수학 등 과학적인 것들을 아주 잘했거든요. 사무실에서의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우주선의 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근 후에 여러분은 친구들에게서 같이 놀자고 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화란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 투영을 통해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전화기가 없는 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지구의 옛날 노래를 듣기 위해 이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팝 음악은 이제 클래식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화는 자신의 상상력을 3D로 투영시키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지하도를 빠져나와 우주광장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 놀러오는 곳이죠. 몇몇 카페, 식당, 이발소, 심지어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우주교통수단은 본질적으로 작은 도시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다양한 기후에서 사는 동물과 식물로 가득 찬 생물권도 마찬가지죠. 작은 열대림, 작은 사막, 작은 열대우림 등등이요. 탑승한 생물학자들은 탑승객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생물권을 건강히 유지합니다. 지구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 해도요. 야생 사바나에 들어가면 가젤 몇 마리가 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생 비둘기 몇 마리가 여기저기를 뒤지고 있고 작은 사자 무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네요.
정글에서는 습기를 느낄 수 있고 두꺼운 나뭇잎과 덤불이 가득합니다. 산악 고릴라가 몇 마리 놀고 있고 작은 나무 개구리도 여기저기에 있네요. 나무 사이에 숨어 물을 한 모금 마시러 가는 재규어도 있네요. 저쪽 건조한 사막에서는 돌아다니는 낙타 몇 마리와 작은 방울뱀 한 마리가 더위를 피해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정갈 몇 마리가 모래를 기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5년간 생물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구에 가본 적은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자연 서식지를 모두 둘러본 후 선장의 안내 방송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행성에 몇 시간 후 도착합니다. 예상보다 빠르죠? 모두 착륙 위치로 가세요. 우주선을 조종하는 핵심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배의 모든 사람들은 기숙사로 달려갑니다. 2층 침대에서 멋진 우주용 안전벨트를 맵니다. 곧 과석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 파란 점이 보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적어도 먼 곳에서는 지구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25년 정도였죠. 이 우주선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주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니 삶의 첫 부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남극에 사는 것 같아요. 지구의 밑바닥에는 기후와 지질학에서부터 기상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온갖 연구를 하면서 겨울과 여름 사이에 일하는 과학자들의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 우주선에 사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이곳에는 그들만의 벙커, 과학실험실,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와 음악을 위한 레크레이션 룸까지 있습니다. 우주선이 접근하고 있는 행성의 자연은 지구의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열대나무가 가장 높은 고층 건물보다도 더 높은 곳에 솟아 있어요. 바다도 아주 거칠고 몇 년 동안 계속된 허리케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종사가 착륙을 알립니다. 나가도 괜찮다네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새로운 행성을 직접 보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섭니다. 육지를 걸으니 마치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습도가 높고 바람이 따뜻합니다. 이 우주선은 행성의 열대지방에 착륙했다고 해요. 영국 인류가 우주로부터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거대한 행성을 먹는 문어가 우리 태양계로 와서 금성, 화성, 지구, 목성 그리고 다른 행성들을 먹어치웠어요. 토성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대한 고리를 가진 큰 행성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그런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재빨리 거대한 우주에 올라타서 이륙하고 토성으로 날아갑니다. 토성 자체에서의 생활은 불가능해요. 단단한 땅이 없기 때문이죠. 우주선은 토성에 착륙할 수 없습니다. 토성은 지구보다 9배 더 넓은 거대한 가스공입니다. 크기를 비교하자면 5센트 동전과 야구공을 보세요. 토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주선이 착륙하기 시작한다면 결코 단단한 땅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높은 압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결국 우주선은 그냥 부서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은 오직 하나예요. 토성의 고리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거대한 가스 행성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는 다양한 크기의 얼음 입자들과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날아가던 혜성들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토성의 중력은 이 전체들을 진로에서 떼어내고 압력으로 짓눌렀어요. 이 혜성들의 파편들이 토성 주위에 모여 고리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입자 중 일부는 더 빨리 날아가고 일부는 더 느립니다. 행성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D고리입니다. C와 B고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카시니 간극이라는 큰 틈이 있어요. A, F, G 그리고 E 고리가 그 뒤에 옵니다. 이 분류는 링 맵을 만드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리에 접근하지만 감히 그 위에 착륙하지 못해요. 먼저 그 지역을 정찰하기 위해 로봇이 있는 테스트 캡슐을 보냅니다. 로봇은 E 고리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택합니다. 사실 바위들 사이의 거리는 꽤 크고 우주선은 쉽게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작은 입자들, 집 크기의 거대한 바위들, 산 크기의 혜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은 빠른 속도로 큰 바위로 날아갑니다. 이때
야구공 크기의 돌이 로봇의 몸을 관통합니다. 또 다른 로봇이 충돌하는 두 개의 바위 사이에서 박살이 납니다. 세 번째 로봇은 날카로운 고드름에 비를 맞고 부서집니다. 우주선에는 대규모 공학 작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캡슐과 새로운 로봇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더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로봇들은 다시 큰 바위에 도달합니다. 몇 개의 입자가 충돌하지만 갑옷을 뚫지는 못합니다. 그 기계들은 날아다니는 바위 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정거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커다란 소행성 덩어리가 정거장을 강타합니다.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거대한 우주선은 이 고리의 전체 영역을 스캔하고 수십억 개의 돌의 궤적을 계산합니다. 오랜 계산 끝에 사람들은 마침내 이 혼란 속에서 오랫동안 온전하게 유지될 완벽한 장소를 찾습니다. 캡슐을 타고 이 큰 바위들 위에 착륙하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정거장과 작은 집을 짓고 그 위에 강력한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도성은 태양으로부터 9.5 천문단위 떨어져 있어요. 1단위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토성은 꽤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큰 우주선에는 에너지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태양 전지파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날아다니는 돌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만듭니다. 풍차와 같아요. 바람이 선풍기로 움직일 때 이런 움직임은 에너지로 변환되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움직이는 돌로부터 에너지를 모으는 패널을 만듭니다. 하지만 토성의 중력이 바위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바위의 속도를 늦추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을 얻어요. 일부 우주 정거장에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는 식물과 나무가 있습니다. 햇빛 대신에 자외선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큰 탱크에 산소를 채워서 집으로 옮겨요. 사람들이 인접한 고리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 많은 연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바위에 착륙하고 그 경로를 계산하고 필요한 지점에 여러분을 데려다 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선을 떠나 고리로 이주합니다.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주의 진공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모두를 미치게 만들어요. 멈추지 않는 회전목마 위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가게는 항상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원할 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주복을 입어도 산책을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바위를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계획은 거대한 얼음 조각에 의해 망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든 우주